부산 부동산 시장이 거래 급감인 상황,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는데,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있죠. 앞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현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 또 대선 이후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지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도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이 정책 공약 살펴봤는데, 사실 비수도권 중심의 이 정책 공약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네. 주요 정당의 두 후보 모두 충분히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부분이 주요 부동산 정책 이 공약에 포함이 됐는데, 결국 서울과 이 수도권 쪽의 공급 부족 문제 해소에 집중한 거죠. 예, 먼저 이 전문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오히려 지역 입장, 우리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보유세 완화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완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후 세금 완화 부분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부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매매 가격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또 하락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부산 지역은 지난해 8월 0.9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이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12월이 되면서 0.25%로 크게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0.08%로 12월보다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이 비슷한 추이를 보였는데요. 예, 지난해 8월 1.18% 상승했던 이 매매 가격 지수는 12월 0.25% 상승세로 이 둔화됐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0.07% 상승했습니다. 예, 부산 집값의 상승을 주도하며 치솟았던 해운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추이를 통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운대 지역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상승률 0% 이 보합세를 기록한 끝에 2월 첫째 기준, 첫주 기준 0.01%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네,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948건이었는데, 같은 해 전월 2,475건에 비해서 22%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월 9,006건에 비해서는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예,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대출 규제 정책이 현재 기조로 유지가 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 많아지는 셈인데, 대통령 선거 이후의 기대감 때문인지 현재 부산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소비 심리가 하락했는데, 부산은 105.1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주택 시장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세금 부담 완화를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어서 이 지역 부동산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에 양극화가 좀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일단 세금 규제 완화에 따라서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 입장, 지역 소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좀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부산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지역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대선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